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3번과 네. 8번 선수의 사이드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턴을 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14번의 움직임에 맞춰서 네. 움직임을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한주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네, 8번 선수 파울을 잘 이끌어내면서 프리드로를 네. 만들었습니다. 홍한주 선수가 뭐 그렇게 골을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나가는 과정에서 좀 짧았고요. 쪽으로 저러기가 네. 쉽지도 않은데 아, 지금 굉장한 쇼를 보여주는 여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도빈 역시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심판들로 점프력이 낮기 때문에 네, 저 공을 누가 과연 역시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바레스 골밑 쪽으로 이동엽 돌아서면서 첫점 성공. 이동엽이 오늘 양천구의 모든 득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상황에서 정국인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지금 이동혁 선수한테 좁은 자리 지금 이 장면이죠? 네. 뒤에서 수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스트에서 네. 아쉽네요. 다시 한번 홍한준 수비수 두 명 앞에 더 정확하게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뭐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홍한준과 이동혁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홍한준이죠? 어머니들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편하게, 편하게 던지면서 8대2로 맞춰놓습니다. 강남 SK 3점퍼 외곽으로 이현우 다시 한번 공을 건네줬습니다. 바운드패스 이동엽에게 이동엽 골밑 성공! 기와 양천구의 4강 첫 번째 경기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인사이드 확실히 처음에 얘기했듯이 23번의 양천구의 공격은 홍한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홍한준 앞라인 넘어섰고요. 자신이 직접 돌파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김민재 빗받았고요. 김민재 오버헤드 패스 골밑에서 김로빈 정확합니다. 이번에 SK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었군요. 예, 김민재가 잘 찔러줬죠. 패스의 골밑에서 김로빈의 마무리. 수비수 한 명, 두 명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 볼 곳이 없는데요. 강남 SK 돌면서 터널라운드 슛 정확합니다. 지금 오늘의 뭐 역대급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SK에서는 수동책으로 당하고 있고 네. 경기도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쉬운 슛이 아니거든요. 지금 또 돌아서면서 더블팀 수비였었는데 김민재 뒤쪽으로 이상현 이상현 자신이 직접 먼 거리에서 뱅샷 성공! 지금 교체원 30번 선수인가요? 이상현 선수거든요. 스테퍼 커리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3점 슛을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상현 선수의 다시 한번 김민재 반대편으로 정확합니다. 뱅크샷 연속 두 개 성공시키고 있는 강남 SK. 오히려 이진 선수의 드롭으로 해서 득점력 벤치 득점 정말 앞쪽에서 이제 이찬영 인바드 패스 김정훈 외곽 쪽에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천구와 강남 SK, 강남 SK와 양천구의 4강 첫 번째 경기.